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가 서로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6월 소매 판매 지수는 안 좋게 나왔지만 미국에서는 오히려 전월 대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경제 시장 가운데 2분기 우리 시장에서 관련주들의 흐름은 어땠을지 소매 유통업들의 2분기 실적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KB증권의 이마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회복의 시그널은 부족하다라고 하는데요. 2분기의 매출액은 7.3조 원대로 전년 대비는 여전히 안 좋고요. 영업 적자폭도 전년 대비 추가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95억 원대 영업 적자가 현재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업부별로 봤을 때도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찾아보기에는 하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증권사의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이마트가 될 텐데요. 이마트 안에는 할인점과 트레이더스 그리고 할인점까지 모두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현재 총 매출은 1% 정도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은 24%로 크게 감소할 전망입니다. 또 현재 이마트 안에 크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 스타벅스의 매출 또한 전년 대비는 안 좋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현재 수익률이 5.7%로 전년 대비는 크게 악화된 모습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할인점이 1분기에는 부진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기대해 볼 부분이 많다라는 게 될 텐데요. 일단 1분기보다도 공휴일수가 하반기에 더 많이 있고 최근에 리뉴얼된 점포들의 매출 기여도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또 4월 초부터 시작됐던 1시간 영업 단축적인 부분도 이 비용 절감의 효과를 충분히 누려볼 수 있다라는 전문가의 의견들도 있지만요.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는 할인점의 구조적 이익 하락세, 그리고 이커머스 성장의 한계, 또 스타벅스의 갑작스러운 수익성 악화 등 아직까지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일단은 하향으로 조정을 해줬는데요. 10만 원 선으로 현재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럼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날에는 약보합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0.26% 하락한 78,20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0.13% 상승한 78,300원 선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관련주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롯데쇼핑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할인점과 슈퍼의 손익 개선 흐름 기대는 있다라고 하지만 역시나 이마트처럼 크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2분기의 매출액을 봤을 때는 5.1조 원으로 전년 대비는 여전히 4% 하락 전망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749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1% 상승 흐름 전망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백화점과 할인점의 매출 비중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백화점 같은 경우는 총 매출이 2조 원대로 전년 대비는 1% 증가 예상되고요. 영업이익은 879억 원으로 전년 대비는 16% 하락 전망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이 할인점의 비중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할인점 같은 경우는 총 매출의 1조 원대 그리고 영업적자는 37억 원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백화점의 사업가치 하락이 반영되고 있는 부분은 여전히 부정적인 요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커머스 사업 또한 이렇다 할 만한 매출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권사에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목표 주가는 하향으로 조정을 해줬고요. 10만 원 선 제시해줬습니다. 그럼 전장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날에는 0.7%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7만 60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보합권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마감했던 가격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